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또 2023년 이 12월 달 마지막 달을 또 어떻게 여러분들 잘 보내시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저는 오늘 또 저녁을 먹고 지금은 저희 아들내미 저희 아들을 태우러 또 이렇게 경산 쪽으로 나가면서 이렇게 또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예, 여러분들 오늘 하루도 또 어떻게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요즘 아침 저녁으로는 조금 날씨가 겨울 걷지도 않은 날씨가 이렇게 또 보이고 있네요. 이제 이번 주 목요일이나 이렇게 또 비가 오고 난 뒤에 또 날씨가 많이 추워진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건강관리 또 잘 하시고 또 여러분들 하시는 일 또 잘 되시길 또 이렇게 잘 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지금 이제 집에서 저녁을 먹고 이렇게 또 저희 아들내미 태우러 또 이렇게 경산 쪽으로 지금 또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네, 나가면서 이렇게 영상을 잠시 또 찍게 되었습니다. 예, 여러분들 이렇게 유튜브를 또 이렇게 하시면서 또 많은 영상을 또 이렇게 올려주시는 분들 그리고 또 제 영상을 이렇게 시간할 때마다 찾아오셔가지고 또 함께 이렇게 영상을 봐주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너무나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자, 여러분들 유튜브 하면서 하지 말아야 여러분들 유튜브를 하면서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지금 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지금 보면은 왜냐하면 지금 유튜브 하면서 뭐 이렇게 차별, 갑질, 왕따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또 그리고 또 영상 모르겠습니다만은 영상을 보고 또 이 영상이 영상을 보고 이렇게 또 뭐 좋지 않게 또 댓글 다시는 분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또 왜냐하면 제 채널에 제 영상이 지금 서초에 이렇게 보면은 영상이 몇 개가 올라가 있습니다. 올라가 있는데 그 중에서 뭐 다는 안 그러지만은 몇 분이 지금 보면은 제 영상에 보고 서초에 올라와 있는 영상을 보고 댓글을 다시는데 댓글 다시는 좋아요. 좋은데 왜 그렇게 이상하게 좋지 않게 그렇게 댓글을 다시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본인은 얼마나 잘났길래 본인은 얼마나 영상을 잘 찍길래 그렇게 그런 식으로 좋지 않게 댓글을 다십니까? 그게 진짜 한마디로 뭐냐면 그게 갑질이고 차별입니다. 차별이고 왕따 시키는 겁니다. 그거. 예?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 그게 좋습니까? 안 좋잖아요. 아니 여러분들 왜 그런 식으로 이상하게 자꾸 유튜브를 하면서 삐딱하게 나가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본인은 여러분들은 영상을 얼마나 잘 찍습니까? 찍는지 모르겠지만 진짜 유튜브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나이 먹고 뭐 하는 짓입니까 지금? 아니
그 영상을 보기 싫으면 들어오지를 마세요. 왜 그럽니까? 에? 돌아서 영상 보고 뭐 영상이 좋니 많이 어? 영상을 뭐 삭제하라 해서고 지우라 해서고 어? 그런 영상 올리지 마라 해서고 어? 본인은 영상 얼마나 잘 올립니까? 에? 진짜 가만 참고 참고 하든 가만 있으니 어디 사람을 뭐 어디 덩치로 만듭니까? 예? 그런 사람들 때문에 유튜브 잘 하시는 분들이 어? 욕을 얻어먹고 잘 하시는 분들이 요즘 유튜브 하시는 분들 중에서 유튜브 하시는 분들 잘하는 분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분들이 어? 꼭 굳이 이상하게 그런 분들 때문에 어? 상처를 받고 그래가지고 어? 중간에 유튜브를 그만두신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압니까? 여러분들 진짜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그런 이야기를 말로 합니까? 어? 아니 그런 영상을 보기 싫으면 어? 오지 마세요. 누가 오락했습니까? 진짜 사람이 나이 먹고 진짜 뭐 하는 겁니까 지금? 어? 어디 한번 해보자 말입니까? 내 누군지 아는데 내가 실명을 안 밝힙니다 지금 여기서. 왜냐하면 개인정보 그런 거기 때문에 내가 이야기는 안 합니다. 진짜 내가 참다가 진짜 어? 참다가 내가 진짜 이런 말을 하는데 어? 여러분들 제발 좀 정신 좀 차리세요. 어? 그런 식으로 유튜브 할 것 같으면 유튜브를 하지 마세요. 말라고 합니까? 어? 유튜브에 대해서 아무도 모르는 것들이 어? 설치 사고 말입니다. 어? 유튜브 하면서 남을 비방하고 어? 헛뜯고 차별하고 왕따시키고 갑질하고 어? 왜 그렇게 합니까? 나이 먹고 진짜 할 짓 뒤기 없으면 뒤기 없어요 여러분들. 어? 진짜 나도 그 와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진짜 와 내 진짜 해도 진짜 너무합니다 여러분들. 어? 제발 여러분들 유튜브 하면서 어? 제발 좀 차별 갑질 왕따 이런 거 하지 마세요. 그런 게 얼마나 나쁜 짓이고 어? 유튜브 잘하는 분들에게 상처 그렇게 그걸 상처 주는 겁니다 그게. 예? 그런 식으로 하면은 본인에게는 얼마나 어? 본인에게 똑같이 돌아옵니다 그거. 몰라 그랬죠. 진짜 여러분들 해도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사람이 보자기는 어디 보자기도 보이는 것도 아니고 진짜. 예? 여러분들 정신 좀 차렸어요 유튜브 하시는 분들. 어? 유튜브 하시는 분들 중에서 유튜브 잘 하시는 분도 있고 못하는 분도 있지만 어? 이상하게 여기 어? 이상하게 어디서 어? 어디서 대단하게 와가지고 어? 돌아와가지고 어? 잘하는 유튜브를 요것도 먹게 만들고 어? 아니 그 영상을 보고 어? 댓글에다가 뭐 이 영상을 지우세요 이 영상 어울립니까 어? 이런 식으로 하면 안됩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왜 그런 댓글을 올립니까? 지금 내가 그 댓글을 보고 어? 그 댓글을 내가 삭제를 해버렸습니다.
진짜 여러분들 진짜 그런 식으로 좀 하지 마세요. 어? 아니 유튜브를 되더라도 좀 어? 같이 이렇게 어? 협력해가면서 도와주면서 이렇게 해야 그게 진정한 유튜브지. 응? 남을 헛뜯고 어? 남을 비방하고 어? 차별하고 갑질하고 어? 왕따시키고 왜 그런 식으로 합니까 여러분들? 응? 정신 좀 차리세요. 나이 먹고 그런 식으로 할 것 같으면 어? 유튜브 하지 마세요. 안 하는 게 제일 도와주는 겁니다. 진짜 보자보자기는 어디 보자기로 보이는 것도 아니고 진짜 어? 그런 사람들 때문에 어? 그렇게 갑질하고 왕따시키고 차별하고 어? 그렇게 하는 분들 때문에 어? 유튜브 하시는 분들이 어? 유튜브 잘 하시는 분들이 그걸 상처를 받고 저보다 유튜브를 지금 그만두는 거예요. 아니 유튜브가 이거 언제부터 이래 됐습니까? 진짜 이건 아니잖아요. 에? 진짜 여러분들 정신 좀 차리세요. 나이 먹고 뭐 하는 짓입니까 지금? 어디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에? 내가 욕을 하고 싶지만 내 욕은 안 합니다. 욕해봐야 안 돼? 어? 내 얼굴에 침 뱉는 거지. 네, 욕은 안 합니다. 욕은 안 하지만, 응? 여러분들, 유튜브 하는 거 보니까 내가 진짜 가짜인지도 않습니다. 가짜인지도 않아요. 참, 내 진짜 어이없다, 어이없어, 진짜요. 응? 실망할 때도, 어? 저번에 내 실망할 때도 찾아와가지고, 어? 댓글창에 어? 채팅창에 실방 채팅창에다가 실시간 채팅창에다가 어? 대도 안 온 소리 했었고 어? 남을 비방하고 헛뜯고 왜 그렇게 합니까? 그래서 내가 실방을 안 하는 거예요. 예? 내 말 헛으로 듣지 마세요. 진짜 나도 사람 진짜 성질나면요, 어? 가만 안 둡니다. 여러분들 제발 좀 유튜브 하면서 좀 그런 식으로 하지 마세요. 좀 제대로 좀 합시다. 예? 제발 부탁드릴게요. 진짜 2023년 올해도 얼마 남지를 않았잖아요. 어? 왜 그런 식으로 유튜브를 하십니까? 여러분들 정신 좀 차리시고 나이값 좀 하세요. 어? 나도 이때가 곰곰하게 생각해보니까 내가 이거 유튜브를 요거도 먹고 요거도 먹으면서 어? 대단한 소리 들어가면서 갑질 당하면서 어? 차별 당하면서 왕따 당하면서 내가 이렇게 유튜브를 와 했는지 내 진짜 궁금한 생각이 납니다 지금. 여러분들 제발 좀 억울한 보인다고 그런 식으로 좀 하지 마세요. 에? 아마 또 내 영상 보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양심이 찔리는 분도 있을 겁니다 분명히. 또 내 영상 보고 또 내 댓글창에다 또 그래 또 이상한 댓글 달세요. 진짜 달기만 달아봐라. 내 진짜 가만히 있는가? 예? 진짜 내가 보자기 내가 보자기도 아니고 진짜 뭐 사람 보자기로 보는 거다 이거. 진짜 사람 성질 가지고 장난치는 거다 이거 진짜. 예? 나도 한 가닥 합니다. 알겠습니까? 내 진짜 옛날 성질 같으면 진짜 벌써 어?
그래도 됐습니다. 알겠습니까? 제발 좀 나이 먹고, 어? 나이 값 좀 하세요. 나이 값 좀 하고요. 어? 유튜브 할 것 같으면 같이 좀, 어? 제대로 좀 하고요. 하기 싫으면 하지 마세요. 어? 진짜 사람이, 어? 참는 것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어? 그런 식으로 유튜브 하시는 분들 때문에, 어? 잘하는 유튜버들이 요것도 묻는 겁니다. 어? 그리고 유튜브를 지금 다 그만두고 있고요. 지금 잘하는 유튜버들이 얼마나 많이 그만뒀는지 압니까? 이런 사람들 때문에 유튜브, 어? 유튜브 잘하시는 분들이 다 그만뒀어요. 예? 여러분들 좀 제발 정신 좀 차리시고, 어? 제대로 좀 유튜브 좀 합시다. 알겠습니까? 진짜 참. 사람들이 진짜 가마 보자기 어디 보자기도 아니고 진짜 사람. 응? 제발 좀, 어? 제대로 좀 합시다. 잉? 진짜 내 유튜브 볼 때마다 진짜 가찮지도 않습니다. 가찮지도 않아요. 응? 유튜브 실망하면서, 어? 어? 실망하면서 욕하지를 않나? 어? 대단한 소리 삐삐게 사지를 않나? 어? 갑질을 하지를 않나? 차별하지를 않나? 왕따 시키지를 않나? 제발 좀 그러지 맙시다. 예? 아니, 여러분들이 제대로 좀, 어? 같이 함께 도와줄 것 같으면, 제대로 좀 함께 도와주시고요. 그러지 않을 것 같으면, 응? 하지 마세요, 유튜브. 남에게 피해주는 행동입니다, 이게. 왜 그렇게 합니까, 여러분들? 나이도, 나이 묻고. 어? 어서 국민 학생들보다 더 못합니다, 지금 보면. 제발 좀, 응? 댓글창에다가, 어? 댓글창이나, 아니면 실시간, 어? 실시간 하는 실방 이런 데 가서, 실시간 댓글창에다가, 어? 이상한, 어? 댓글을 달아서, 어? 실방 하는 데 가서, 어? 실시간 채팅방에다가, 어? 또 대단한 소리, 어? 삐삐게 쌓고, 제발 좀 그러지 맙시다. 알겠습니까? 여러분들 좀 정신 좀 차리세요. 알겠어요? 내가 진짜 참다가 내가 지금 이런 소리를 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좀 제대로 같이 함께 서로 이렇게 도와주면서 그렇게 유튜브 생활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원래 2023년 이 한 해를 또 마무리 잘 하시고요. 늘 항상 건강관리 잘 하시고 또 요즘 날씨가 아침 저녁으로 또 날씨가 많이 변동스럽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항상 건강하시고 또 하시는 일 또 잘 되시길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괜히 또 뭐 이런 말을 했다고 또 그분들이 또 상처 받지 않겠나 싶고요. 제발 좀 유튜브 하면서 제대로 좀 함께 오랫동안 유튜브 하는 동안 여러분들과 함께 또 커갔으면 좋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겠고요. 또 나중에 더 좋은 영상으로 또 많이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원래 2023년 이 한 해를 또 마무리 잘 하시고요. 늘 항상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예, 영상을 시청하시고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또 좋은 댓글 또 많이 달아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사랑합니다.